재미 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제동포재단과 주시애틀 총영사관이 후원한 제22회 한국어 합창 중창 경연대회와 제11회 중고등부 장기대회가 16일 토요일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대회에는 9개 한국학교에서 참가해 어린 학생들로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많은 학부형들이 모여 교회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대상에는 나은선 선생이 지도한 타쿠마 연합장로교회 한국학교가, 금상은 타쿠마 제1한국학교, 은상은 올림피아 한국학교, 동상은 큰빛 한국학교가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를 부른 안디옥 한국학교가 인기상, 푸르다를 부른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와 할머니 무릎을 부른 무궁화 한국학교, 앞으로를 열창한 성정화상 바오로 한국학교, 함께 걸어 좋은 길을 부른 평안 한국학교는 참가상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장기대회는 K-POP을 공연한 큰빛 한국학교가 대상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춤을 선보인 올림피아 한빛 한국학교 팀이 금상을, 각종 생활도구로 소리를 낸 타쿠마 한국학교 두드림과 열림팀이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작년보다 놀랍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애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하음까지 넣으면서 합창을 한 게 저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예. 중고등부도 참 잘했는데요. 전에보다는 좀 더 좀 창의적 면에서는 약간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긴 그 율동을 다 맞춰서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가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예, 아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